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화풀스톰의 컨뎀드 크리미널 오리진 어려운 난이도 플레이 실황 중계 4화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약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우리가 원래 쫓고 있던 범죄자였던 매치메이커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쇄살인범인 토처럴을 찾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얻기 위해 도서관으로 온 상황입니다. 매치메이커를 죽인 사람이 토처럴도 죽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쇄살인범이긴 하지만 정당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연쇄살인범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이라고는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불이 나갔고 폐쇄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직원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정상 기능하지도 않지만, 뭐막 불황자나 약물 중독자, 이제 이 마을에서 범죄율을 높인 주범들이 이제 슬금슬금 여기에다가 자리를 깔고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 오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주인공 당당하게 왔는데,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뭐가 뭔지 알수 없는 장면이 막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게임 회사 게임들이 되게 이런 이상 현상을 연출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많은 피어 원 때부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오시면 드디어 로사하고 만날 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 사무실에서 저희를 보조해주던 로사라는 친구입니다. 어차피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스토리를 완전히 모를 때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뭐 아쉽겠지만 참으세요. 이제 폴더를 열면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주인공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력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의 뭐 뼈나 근밀도 같은 게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고, 이제 이것저것 보통 사람들보다 약간 강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도랑 성대 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어요. 그게 지금 기밀 사항이 되어 갖고, 주인공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FBI 내에서도 주인공 자체를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런 건 완전 처음 보는 내용이었죠?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테이저건을 슈퍼파워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분이에요. 웬만한 적은 한 방으로 갑니다. 근데 일로 오시면요, 살짝 역시 내용을 알수 없는 이상현상이 주인공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현실과 환상을 경계에 넘나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처음 플레이할 땐전 얘가 적이 변장한 건줄 알았어요. 뭐 그런 등등해서 이것저것 낚시 같은 게 많은 전체적인 챕터 느낌이 그렇습니다. 말이 잘안 나오는데 어떻게든 잘 플레이를 해봐야겠죠. 일단 여기 무기가 있습니다. 종이 절단기 칼이죠. 이런 걸 무기로 들고 다닐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여기 누가 서 있습니다. 근데 저건 그냥 환상이고요. 네, 저기 누가 있죠? 문이 꼼짝, 오, 깜짝이야, 씨. 오지마, 오지마. 아! 개, 충전 대기, 파이어. 문 잡고요. 없어졌다. 이렇게 환상에서 사로잡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일단은 밖으로 나가 봅시다. 나가고 싶어. 내보내줘. I told you we weren't alone. Come on. I found a working computer. 네, 드디어 컴퓨터를 찾았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놈의 감기가 낫지를 않아요. 목소리도 좀 이상하던데. 진짜. 네, 도서관 검색 엔진입니다. 토처러를 검색해보죠. 최근 활동 내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서버가 날아가서 그걸 복구해야 되는데 지금 순식간에 로사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되게 막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챕터예요. 잘 보시면 로사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납치를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거 진짜로 납치를 당한 건지 아니면 또 환상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지. 전화 왔습니다. 네, 이놈이 그 주인공 스토커죠? 지금 로사를 납치해 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녀석이 연쇄살인범들을 살해한 그 연쇄살인범 X라는 놈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진 겁니다. 주인공한테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하고 뭐 자꾸 방해하려 그러고 등등 여러가지 귀찮은 친구죠. 저 친구를 잡아서 패죽여야 되는데 일단은 길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로 가려면요 그 크로우바가 필요합니다. 쇠바타가 필요해서 어디 옆 게임에 가서 고든 프리맨 박사님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야 도끼로 찍을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이게 왜 뜨는지 모르겠네. 이게 왜 뜨는 거지? 잠깐만요. 이게 왜 떴지? 아, 여기 뭐가 있네요. 검색.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뭐야 연쇄살인범 X가 썼던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이런 수상한 액체가 있다는 것은 그 피일 수도 있고. 아, 피는 아니겠네요. 자국이 없으니까. 로사가 지금 이쪽으로 와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비어있습니다. 일단 자료는 보내놓고 분석은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서버룸 안에서. 여기가 서버룸인가 본데 써있나? 네, 서버룸 써있죠. 네, 저기 도끼를 든 적이 왔는데 도망가고 있네요. 서버룸을 열려면 어차피 도끼가 필요하니까 방금 그 도끼를 든 친구를 쫓아가서 뺏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잘 도망갑니다. 열에 테이저가 파워업하면서 이제 적들이 맞으면 헤매는 게 아니고 바로 쓰러집니다. 자동으로 그 무장 해제도 되고 이래서 굉장히 편리한 업그레이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니죠. 편리합니다. 네, 편리해요. 단점이 없어요. 그냥 진짜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충전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 거죠. 오이! 젠장! 총 들고 있네요. 안기 버튼이 없는데 이거 한 대라도 맞으면 죽거든요? 5, 6, 7 장전하지. 그렇지! 에이, 다 썼네. 하등 쓸모없는 놈아. 도끼를 들고 있는 적을 찾아서 빨리 도끼를 그냥 막. 여긴 열리나? 어? 열리네? 어? 샷건이다! 오케이. 두발. 두발도 지금은 충분히 필요하죠. 여기가 나중에 저희가 빠져나가야 될 문인데 저기 있다. 오, 잘도 도망가요? 딱 적들 숨어있기 좋은. 아이고 이런. 누구도 샷건을 들고 있어. 어? 여기 손 보이세요 손? 샷건을 쏘는데 너무 멀어서 제가 맞질 않습니다. 장전한다. 얘 잡고요. 저놈이 또 다섯 발 다 쓸 때까지. 으, 누구 온다. 저놈 도망가는 거. 저놈 걸 뺏어야지. 으! 핫! 거기서
아니야, 내가 먹을게 이걸. 내 발이죠? 오케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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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도끼 오자, 도끼. 도끼. 도끼가 토끼인다. 후. 진짜 어딨냐? 큰일 났네. 한 방만 스쳐도 죽는 체력으로 남아있는데. 어, 깜짝이야, 뭐야? 아, 내가 버렸던 거를 주워왔나 봅니다. 자, 도끼는 어딨냐? 도끼남. 도끼남. 어디로 쏙 숨었네요? 찾기도 힘드네. 이러다가 뒤에서 갑자기 훅 덮치면 진짜 죽도 밥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안 보였나? 하드 난이도라서 그런가? 어, 여기 있다. 어흠. 거기서. 그렇지. 네. 도끼 입수했습니다. 원위치로 돌아가서 서버실 문을 부셔야겠죠? 근데 원위치가 어디였죠? 제가 지금 방향 감각이 어디지? 이거 한 발 남아있을 텐데 아깝다. 어, 아니군요. 한 발도 없군요. 그럼 필요 없지.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였지? 여긴가? 아하! 일어나지 마! 오, 이런! 아, 테이저로. 총알이 빠른가, 테이저가 빠른가. 일어나지 마. 총 내놔. 총. 하드모드라서 그런가, 총이 이렇게 드랍이 안 되냐. 여기였죠, 아마? 네, 다 왔습니다. 서버룸을 부시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헐에. 안녕. 조사. 자, 어디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있다. 손자국 같은 게 있네요. 어, 열렸다. 여기 크로바도 있습니다. 이걸로 아까 전에 봤었던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번에 저걸 분석을 해야. 네, 지금 뭔가 작동시켰습니다. 위층에 희귀한 책들 보관해 놓은 곳에 반응이 있어요. 랜선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쓰려면은 위층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가봅니다. 빠루가 있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빠루는 휘두르는 것보다 이렇게 찍는 게 더 훨씬 스피드도 빠르고 스피드도 빠르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치 적들이 겁나 무서운 총을 들고 있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군요. 다행이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뭐하고 싸우고 있던 거지? 그거부터 체킹을 합시다. 괜히 등 돌리고 있다가 공격당하면 죽도 밥도 안 되니까. 어? 아니군요. 저희가 아까 왔던 길이네요. 아까 여기서 파일을 봤었고. 근데 저 파일 기밀인 것 같은데 저렇게 놔둬도 되나? 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터넷이 돌아가는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와. 어여. 5시 10분이네요. 게임상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지하 1층이었고 지금 1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한층 올라가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여기로 가보시면 아까 그렇게 총을 막 후려갈겨댔던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 잠들어 있을 거예요.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관총을 든 적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빨리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고, 죽게 생긴 뭐야 이거. 나와. 쏘지마! 쏘지마! 오케이. 와, 큰일 날뻔했다. 뭐야 이거. 에라이씨. 누가 서브머신건이. 네, 여기 있네요. 다 썼나? 20발 꽉 차있네. 좋았어요, 좋았어. 여기가 문이 열려야 돼. 아, 이런 빠루가 필요하군요. 빠루를 문만 열고
바로 다시 서브머신건 체제로 돌입을 합시다. 서브머신건 20발밖에 안 들어가요. 뭐 통순 기관총도 아니고 말이죠. 여기로 가시면 누가 저를 방해하려고 가구를 이렇게 던질 겁니다. 네, 살짝 피해주시면 돼요. 쟤도 총 들고 있네. 지금 체력이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체력이라서 이거 어떻게 상태를 살펴야 될지. 어, 왔다 왔다 왔다. 먼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후씨 샷건인 것 같은데? 그럼 다섯 발 쏠 때까지 기다리든가. 우와아우! 무슨 서부시대. 아하우! 나도 클릭을 했는데 무슨 서부시대 한 놈 잡았고 또 한 놈 잡았다. 더럽게 안 죽네요. 피해! 죽어! 죽으라고! 총 내놔. 죽어. 아이씨 총알 참 알뜰살뜰하게 잘 쐈다. 거지 같은 놈들. 8발. 우리 로사 어딨냐. 로사 여기가 길인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참 이 게임을 몇 번을 플레이하는데 맨날 길 헤매. 별로 어려운 난이도를 열심히 플레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길이네요. 길 저기 아마 없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일로 가시면 그 가스 분광계를 보는데 로사의 몸 앞에서 이게 뭐야 빨개져요. 혹시 죽어서 시체가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보시면 새 시체가 페이크로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이 근처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셔서 어딨지? 여기 있다. 이걸 부셔서 돌려주시고 저 위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일단 총은 귀중하니까 들고 다니고. 일단 로사는 구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정 새 내려가자. 네, 이제 로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주인공을 발견하죠. Back off, you bastard. Come any closer and I'll rip your head off. Rosa, it's me, Thomas. 네, 이제 적 아군 분간도 못합니다. He must have clobbered me in the back of the head before taking off. Are you okay? There were these shadowy things standing. What? Look, while you're chasing shadows, that jerk tried to kill me. 연쇄살인범 X도 지금 이 도서관에 있어요. 그 인간의 그 행동 패턴을 보자면 그 사람도 여기에 와서 토처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여기로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한번 해봐. 일단은 사무실로 보내놨던 자료들을 분석합니다. 네, 지하철역에서 얻었던 정보들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스토커가 연쇄살인범 X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토처러의 그 연쇄살인 방식을 배워가서 이제 주인공보다 먼저 토처러를 잡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래서 네,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소년원의 한 체육 교사가 그 옛날에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같은 게 토처러하고 많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제보자의 제보자를 그 가르쳤던 학생이라는 사람을 쫓으러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 토처러의 행방을 지금 경찰도 쫓고 있고 연쇄살인범 X도 쫓고 있고 지금 주인공도 쫓고 있는 거죠. 어차피 어딘가에서 다 만날 겁니다. 그걸 고발을 했더니 행방 불명이 됐다. 아마도 실종이 됐다면 그 원인은 과연 토처러인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말을 줏대없이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머리가 말이 아니라서. 왜 얘 안 움직이냐? 오케이. 이제 노르사랑 같이 지하로 내려가서 다른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주인공이 약간 걸음이 빨라요. 그래서 걷다가 멈추다가 해야 됩니다. 나 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는 동안에 잠깐 스토리 얘기를 드릴게요. 주인공들이 이 도시에서 쫓고 있는 연쇄살인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명을 지금 잡았는데, 잡은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리고 8명째 연쇄살인범이 매치메이커였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백화점에서 알고 보니까 그 연쇄살인범들을 찾아서 연쇄살인하는 연쇄살인범 X가 있고요. 지금 그 사람이 마지막 9번째 연쇄살인범인 토처러를 잡기 위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도서관으로 왔던 겁니다. 우리는 그 연쇄살인범 X를 잡으면서도 토처러가 죽지 않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충 지금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저기 보시면 누가 기어가고 있어요. 좀 이따가 만나게 될 우리 새로운 적입니다. 고기. 이게 방어랍시고. 이게 방어예요, 방어. 이게 공격이고. 아직 8발이나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빨리 와. 무섭다. 빨리 와. 빨리 끝내자. 네, 여기 이제 불타버린, 네, 도서관의 불타버린 공간이라서 책도 지금 다 불타있고, 제 정신을, 뭐야, 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총이다. 총 갖고 싶어. 야,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옵션에 보시면요, 이게 있어요. 크로스 헤어 논이 있어요. 논. 이거 하면은 총을 든 상태에서도 크로스 헤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적을 쏠 수가 없어요. Always On으로 하면은 그 바다를 휘두를 때도 이렇게 크로스 헤어가 있고요. 스마트로 만들면은 총을 들고 있을 때만 크로스 헤어가 나타나죠. 이거 한번 닦아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되면은 그 멀리 있는 적 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적이 나타나든 간에 접근해서 쏴야 돼요. 그 무조건 근접전용 게임인 거죠. 가까이 가라, 일단. 싸우려면 가까이 가라. 그런 컨셉의 게임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면 다 온 거예요. 천장이 무너지면서 두 층 밑으로 떨어집니다. 아까 때문에. 네. 설상가상으로 손전등까지 고장났어요. 우리 로사 안경만 반짝반짝 빈다고 했네요. 이 꼼짝 말고 있으라는데, 과연 적들이 나타났지 안 나타났지. 나타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권총 한 방에 죽겠죠? 뭐야. 네, 이런 식으로 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뭐야. 근데 이런 희한한 장면까지 연출이 됩니다. 되게 헷갈리는 이상현상 연출이에요. 대체 스토리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체력이 지금 한 칸밖에 없어요. 스쳐도 사망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헤맬 수 있을까 걱정이 됐네요. 괜찮아. 겁만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일단 가장 먼저, 이런. 가장 먼저 회복약부터 찾아야 봅시다. 회복약. 회복약을 빨리 찾아야 돼. 8발. 8발 맞죠? 누가 있군요. 제발 나 좀 가만해둬. 평화롭게 살고 싶다. 따라가 볼까요? 거기 살아. 이런. 메비보 이래? 드디어 나왔네요.
한 발? 두 발? 머리! 오케이. 다섯 발 남았다. 총 든 적이 나오면 100% 제가 질 것 같은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세이브 자주 하면서. 여기 어디야? 네, 로사랑 만났는데. 이걸 못 뛰어넘어요? 나도 뛰어넘겠다 이거. 네, 주인공은 지하 2층으로 내려왔고요. 맞나? 지하 2층. 됐다. 무서울 게 없다. 풀피해 권총 다섯 발. 그 무엇도 나를 방해할 수 없죠. 거기서 널 도륙을 내주마. 잠깐만, 뒤에 누가 있다. 어! 네 발. 아, 다섯. 어, 뭐야? 버그인가? 한 발 썼는데 안 없어지는 버그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나 있었는데. 휴, 세 발. 한두 명 정도 더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얘 뭐지? 죽었나? 어, 세 발. 권총 세 발보다는 샷건 두 발이 낫죠. 어정쩡하게 한 발 빗나가면은 한 명도 제대로 못 죽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어! 세 명이다! 테이저 먹고. 왜! 아, 이런! 이거 빗나갈 수가 없는 각도인데. 이건 명백히 이 게임의 실수입니다. 전 잘못한 거 없어요. 한 놈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디 숨어 계시냐? 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섯 발. 이제 이지나 노멀 모드 할 때는 이런 거를 잘 발견을 못했는데 하드 모드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어휴씨, 총을 몇 명이 들고 있는 거야 대체? 하드 모드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그 맵의 구석구석을 이제 탐험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네요. 일로 오는 건가? 어! 어! 넷, 다섯, 여섯. 도망간다. 어디 가는 거야? 샷건을 든 적도 있었는데? 샷건 아니죠? 오케이, 일로 와. 싸우자. 오! 제대로 맞을 뻔했네, 씨. 잠깐만요. 테이저 충전만 좀 하고요. 도서관, 도서관, 국립도서관. 되있다. 벌써 다 썼네? 나쁜 시기. 장전이나 좀 해두지. 한 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발이면은 차라리 그냥 빠따를 들고 다니는 게 나을 거예요. 여긴가? 여기 아니야? 아니네요. 뭔가, 어? 아마 금속 조각 있을 겁니다. 그놈의 금속 조각. 어디까지 가야 되냐? 30분이 넘어가는데 게임의 진척도가 없네요. 이 같은 길을 뺑뺑 돌고 있는 느낌이. 여기만, 아, 저기 있다. 다 왔네요. 어휴, 미쳐버리겠다. 죽어라. 그럼 저도 빡치네요. 오, 약인데. 약이 있는데 쓸 필요가 없네요. 네, 지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8리 밑 지하로 내려가서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아니, 그니까 다른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긴가? 네. 이제 그 체육교사라는 사람이 제보를 했던 네, 1997년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토처러가 학생 시절이었을 때 이름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지금 그걸 엿듣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연쇄살인마 X입니다. 네, 칼 앤더슨이라는 이름의
친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소년원에서 살았다. 지금은 폐교한 지 5년이 되도록 아무도 몰랐다고 하네요. 경찰들도 손을 놓은 장소라고 합니다. 왜 맨날 이런 곳에만 돌아다니는 거야? 현재 로사는 FBI 연구실로 돌아가서 계속 자료를 찾고 주인공은 발로 뛰면서 그 칼 세이건이라는 토처러 아니면은 그걸 제보했던 체육교사 아니면 연쇄살인범 X 이 셋 중에 하나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저 엑시트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적들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냥 가면 돼요. 가볍게 문만 열고 아 문이 안 열려요. 핫! 덤벼! 그렇지! 아이! 뭔 헛소리야? 여기 다 죽이고 갑시다. 내가 만만하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니? 아! 블러프! 하다!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 왜 이렇게 안 죽냐 근데. 미친! 저! 네 막타를 감히 치사하게 말이야. 핫! 야! 핫! 야, 감히 저놈이 내 막타를 건드려? 용서할 수 없다. 다 죽였나, 뭐. 네, 로사가 나오면 이제 다 죽인 겁니다. 달립시다. 다 왔어요. 31분. What about our serial killer X? He's got the same information we do, so that means he's also going to go to the school. 네. Perhaps I can catch him.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체육 교사가 이랬다고 했던 학교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한번. 이렇게 가뿐하게 챕터 7 벌써 챕터 7이네. 챕터 10이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플레이를 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챕터 8, 9, 10 전부 다 적어도 30분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한 화에 한 챕터씩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하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화 시작부터 한번 좀 보죠. 자신의 총으로 두 명의 수사관을 살해한 후 사라진 FBI 요원 이단 토마스 지명수배가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친구예요. 총 뺏긴 지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학교로 왔는데 말콤 벤훈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주인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수상하다 이거죠 지금. 주인공이 여기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싶으니까 네, 말로는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분명 주인공을 감시하고 있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벤훈이라는 사람은 그 컨텐츠 1에서도 2에서도 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겉보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게임에서 잘 언급은 안 하는데 스토리에 되게 많이 연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도 그렇고 후속작에서도 그렇고 그 벤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빨리 개인적으로 이 1 하다 보니까 컨텐츠 2를 빨리 하고 싶다는 욕망이 막 샘이 섰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플레이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학교 여기를 뒤지면서 우리 연쇄살인범 X 아니면 토처러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